배우는 A의 식구였습니다. 했던 거죠? 비슷하죠? 아이고, C를 열고 있네.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H-E-N. 그렇죠. H-E-N.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 거예요? 펜. H는 E는 뭐 중에? E에 어 중에? 에 N은 N 합쳐서 펜 됐죠. 암탉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더라? H-E-N. 19호에는 E가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말고,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말고,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말고, 이, 에, 어 중에 에 소리 내는 거 모아놨습니다. 알파벳? N, E, T. 모여서 내는 소리? net. N은 N, E는 중에 에, T는 합쳐서 net죠. 쓰는 법? N-E-T. 그렇죠. NET. 전부 다 19어 같이 쉬웠으면 좋겠죠? 알파벳? VET. 그렇죠. 내는 소리는? 그렇죠. That. 그렇게 소리 내면 돼요. 그렇습니까? 다만 소리 내는 방법은 윗니가 RNS를 스치면서 tha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 붙여다 떨어지면 안 돼. 입술 붙여다 떨어지면 bat야, bat. 얘는 bat. 얘는 that. 소리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that였어, that. 무슨 뜻이죠? 그렇죠.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vet라고 하고요. 오케이, 알파벳 JET 내는 소리 JET 뭐 JET의 뜻은 제트 비행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JET. 자, G 소리 내는 두 개가 있습니다. J하고 그 다음에 G. G는 그 G. 맞습니까? 얘는 G 소리 내고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면 아이고 이건 jet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get가 되는 get.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봤다 get. 오케이, 알파벳 SLED 내는 소리 sled. 그래서 S는 L은 L, E는 뭐 중에 에, D는 D 합쳐서 sled. 오케이, 그래서 slide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slide. 그리고 그러면 에 소리 낼수 있는 애들 모아보면 E가 에 소리 낼수 있고요, EA가 에, E 에 소리 낼수 있고요, 맞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내는 에 소리는 이겁니다. A, 에, 아, 어, 아에, 이야. 자, 그 다음에 소리 펜 쓰는 법 그렇죠. PEN. 자, 이렇게 쓰면 얘는 팬이라 했어. 팬 됐습니까? F하고 V하고 똑같은 점은 뭐냐? 윗니가 RNS를 스치면서 그래서 얘는 팬, 팬. 얘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면서 팬 됐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침 많이 튀기겠네요. 마스크하고 발음해야 되겠다. 알파벳 내는 소리 텐 쓰는 법 그렇죠. T는 착하게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N도 착하게 소리 하나만 있고요. 오케이, 알파벳 RED 내는 소리 RED. R이 내는 소리 R. E는 뭐 중에 중에 에. 어 소리는 힘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D는 D. 그래서 red 네 알파벳 아참 어떻게 썼더라?
R-E-T. 오케이. 이제 알파벳은 거의 네, 다 아는 것 같네요. 이제 알파벳 자신 있어졌어요? 읽는 것도 자신 좀 생겼습니까? 길 가다가 간판이나 이런 데 있는 알파벳들 있죠? 뭐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그리고 네가 만나본 것도 있을 거야. 특히 레드 같은 거 만날 일이 많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내는 소리 bad. B하고 D하고 헷갈리지 않죠? B, E, D.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늘은 몇 호 하고 있어? 20호 하고 있나요? 21호? 오늘은 21호야. 선생님이 따로 어머니한테 안 보내드려도 재우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지. 고맙습니다.